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프로치 샷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닫아놓고 들어가는 어프로치 샷 말고 오픈 스탠스로 들어가는 오른발로 들어가는 어프로치 샷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오른발에서 이제 테이크백을 하면서 몸에 꼬임이 생기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기본 어프로치 샷은 다 이런 식으로 지지 끌고 들어가면서 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는 뛰어가면서 그 뛰어가는 탄력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발리 들어갈 때 전환이 빠르거든요. 자세를 잡고 뛰어가다가 거리를 맞추고 오른발을 놓고 뛰어가면서 준비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우측으로 갔을 때 들어가는 거랑 이제 앞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데 이제 브레이크 거는 방법이 달라요. 제가 만약에 우측으로 빠졌을 때 들어간다면 걸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오른발에서 찍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방향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. 오른발, 이렇게. 여기서 이쪽으로 꼬우면서 방향을 틀어주신 다음에 내가 친 방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거든요. 만약에 크로스면 쉬고 크로스 방향으로. 뛰어오다가 찍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, 여기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잡아놓고 가면은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하면서 타이밍을 이제 계속 기다려서 공을 치게 되는데, 이렇게 닿는 경우도 있어요. 닿는 어프로치 샷도 뛰어가서 잡아놓고 이 발을 땡긴 이제 몸을 뒤로 당기면서 스윙이 나와주는 건데, 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, 이쪽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, 포핸드 쪽으로 오는 찬스볼은 닫아놓고 가는 것보다는, 약간, 오픈을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? 왜냐면 크로스로 가게 되면, 내가 이걸 닫았을 때 몸을 이만큼씩 돌려줘야 돼요. 다운더라인이야, 이렇게 닫고, 이렇게 들어가겠지만, 크로스로 치고 들어갈 때는, 이런 식으로 몸을 돌려서 들어가야 돼서, 오픈 스탠스를 치고 발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픈 어프로치를 제가 알려드렸고요.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크로스 닫아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프로치 샷 있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는 어프로치 샷을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.